2012년 2월 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성경통도 사경의 마지막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좌석관계를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등록을 좀 서둘러 주십시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위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실제로 있었던 얘기 하나 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983년 매사추세츠주 아이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도에서 찾아봤는데 겨우 찾을 정도로 작은 소도시입니다. 40대 중반의 한 여자가 자기 집에서 45번이나 칼에 찔려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을 찾던 경찰은 그 동네에서 좀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있던 케네스 월터즈라는 젊은이를 사실은 정확한 증거도 없이 살인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것도 케네스 워터가 할아버지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유족들이 장례식이라도 끝내게 해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서 수갑채워서 데려갔어요. 증거가 조작되고 경찰의 협박에 의해서 전처와 전 애인이 불리한 증언하는 바람에 케네스는 1급 살인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옥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동생 베티 앤 월터즈만은 자기는 자기 오빠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비록 좀 사람이 얼렁뚱땅해도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정도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오빠의 무죄를 믿었습니다. 그런 현실은 돈도 없고 좋은 변호사 쓸 수도 없고 결국 오빠가 살인죄로 감옥 가는 아픔을 봤습니다. 이 여동생이 얼마나 거기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났으면 자기가 오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이들의 친어머니가 아주 좀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6명이었던 여자니까 어떻게 사는지 아시겠죠. 그 밑에 자라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 남매가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그래서 벌써 결혼해서 애 둘까지 딸린 여자입니다. 근데 언제 공부해서 변호사 되겠어요. 그런데 가슴이 너무 한이 됐기 때문에 변호사 되기 위한 첫 단계로 고등학교 검정고시 치려고 합니다. 남편이 당연히 반대하죠. 뭐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지금 가정주부가 애 돌보고 자기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냐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낮에는 외출이수로 일하면서 애 키우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해요.
너 대학 가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 여자 혼자서 애 둘 키우면서 야간대학 다니면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진학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어떻게 대학까지 나왔지만 그냥 공부도 아니고 로스쿨 갔으니까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완전 길어지는 겁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었겠죠. 그런데 법을 공부하는 동안에 그 케이스 공부하다가 베티 앤이라는 이 동생이 DNA 검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빠가 조사받을 땐 수사받을 땐 DNA 검사 이런 걸 하지 않았거든요. 그 점검으로 제출된 범인의 혈액과 자기 오빠 혈액 검사하면 딱 해보면 피검사 해보면 오빠가 진범이지 아닌지 당장에 밝혀지는 겁니다. 그걸 알고는 베티 앤의 눈이 번쩍 뜨인 거죠. 근데 이 사건에 증거물을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반드시 변호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려 16년 걸려가지고 베티 앤이 변호사가 됐어요. 16년. 오빠를 위해서 16년 희생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주법에 의하면 10년이 지난 모든 사건에 증거물들은 소각하게 돼 있어서 이미 소각했다는 거예요. 경찰서에도 법원에도 증거물 보관소에도 아무리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애원을 해도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그 증거물은 이미 소각되고 케이스가 종결됐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직접 이제 증거물 보관소를 찾아갔습니다. 하도 전화하고 편지했으니까 이 사람 이름마다 다 아는 거예요. 당신 케이스 아는데 우리 다 태우고 없어졌다. 실무진이 그러니까 매니저를 꼭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 매니저를 만났는데 매니저가 완강히 거부하죠. 10년 지나면 다 없애는데 당신 케이스 이제 10년 됐는데 증거가 있을 리가 없다고. 한 번만 찾아봐달라고. 혹시나 담당자가 게을러서 또는 실수로 증거물을 남겨뒀지 않느냐. 그게 베티 앤이 하도 간절히 얘기하니까 그 열정이 감동해서 기대는 하지 말라고. 내가 찾아나 보겠다고. 그래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한참 있다가 박스 하나를 들고 나오는데 16년 된 오빠 케이스 점검을 던져 있는 그 박스를 들고 나온 겁니다. 참 고맙게도 담당자가 깨어름을 피워갖고 그걸 안 없앤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점검을 박스 열어보니까 그 안에 범인의 것이라고 제시된, 그래서 오빠가 살인범으로 언도받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범인의 혈액이 거기 있었어요. 그거 가져다가 오빠 피 딱 갖다가 이제 DNA 검사 한번 하면 오빠가 물론 진범으로 밝힐 수도 있겠지만 여동생의 바람처럼 무죄한 것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DNA 검사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이번엔 오빠가 그 반대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때가 16년을 억울하게 감옥생활을 해보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더란 거야. 이번에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변호사 된 건 참 기쁜데 오빠가 동생이 변호사 됐다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쁘고 희망이 찼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안 그렇더란 거야. 네가 아무리 애써봤자 경찰이 정보 조작하면 내가 처음에 오듯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자기 희망을 갖기 싫다고 혈액 검사 안 하겠대. 그 동생이 오빠를 사정사정 해가지고 속난선 치고 나를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억지로 DNA 검사를 했어요. 한 1, 2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4개월이 지나도 검사 결과를, 검사를 안 하는 거야. 검사소에서. 압력이 들어가가지고. 변호사든 판사든 또 검사든 이게 케이스가 무죄로 딱 판명나면 자기들이 입지가 곤란해지니까 검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 베티 앤이 검사소 찾아가가지고 항의하고 계속 부탁하는 바람에 겨우 이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범인의 DNA와 오빠의 DNA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무죄로 증명된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한 감옥에도 오빠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감옥살이 16년인데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 살인범으로 살아있던 16년의 억울한 세월. 그 기쁨에 뭐 말로도 할 수 있겠습니까? 교도관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자기 자유로서 나간다고. 동생이 가서 면회 가서 그렇게 얘기해 줬을 때 내가 언제 나가냐, 오늘 당연히 집에 갈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묻습니다. 한 시간도 더 있기 싫다고. 안 그렇겠어요? 16년을 억울하게 했었는데 그 한 시간 더 있기 싫겠어요? 동생이 달랩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검사한테 가서 또 확인을 받아와야 되니까 하루 이틀 걸릴 수 있고
길면은 한 일주일 정도도 걸릴 수 있다고. 오빠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일주일 더 있다가 나 죽을 거야, 아마. 돌아버릴 거야. 어떻게 여기 일주일 더 있냐고. 내가 무지한데. 조금만 기다려라고. 내가 가서 검사한테 가서 최대한 빨리 오빠 집에 갈 수 있도록. 검사가 이제 항소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걸 받아오겠다고 갔어요. 근데 검사한테서 뜻밖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듣습니다. DNA 검사가 네 오빠가 무죄라는 건 밝혀졌지만 증인들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네 오빠가 공범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진 아무것도 없대. 달라진 아무것도 없대. 미국 법이 그렇습니다. 참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오빠 무죄 만들려고 16년을 희생해갖고 번여서 돼갖고 DNA 검사에까지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세상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압력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겁니다. 담당 검사나 판사가 무죄한 사람 살인죄로 감옥을 16년 넣어놨는데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그게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공범일 수 있다는데. 자, 그 소식을 오빠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이제 곧 집에 간다는 희망이 부풀어서 자기가 자유하다는 그 소식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진짜 일각의 예상수처럼 감옥에서 기다리던 오빠한테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소식 다시 들었을 때 그 절망감, 배신감,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 미친 날뛰는 거죠. 감옥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말리는 교도관도 두드려 패고 그래서 교도관 폭행했다고 독방에 들어가서 기약 없이 세월을 보내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동생한테도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자기 변호사만 되면 자기 무죄 만들어줄까 큰 소리 치더니 또 내가 그렇게 받기 싫다는 검사까지 자수심 구백하면 받게 하더니 또 범인 아니라고 확인까지 받았다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전히 억울한 감옥생을 한다니까 절망과 분노가 폭발한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모세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민족, 가장 비참한 민족을 들려면 어떤 민족이 떠올려지십니까? 역사 속에 나라 잃어버리고 다른 민족에게 억압받았던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역사 속에서는 망해가지고 흔적들이 사라진 그런 민족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만큼 비참하고 불행했던 민족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때부터 출발점이 바로 비참한 남의 나라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정에 자식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공포를 맨 먼저 맞아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도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가지고 떠들이러 살아있을 뿐 아니라 어떤 한 지역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어린아이 150만 명을 포함해서 600만에 달하는 그 민족들이 살육당했던 비참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비참한 세월을 살아야 했는가? 그들 역사에서부터, 그들 역사의 그 출발점에서부터 그 원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출애굽의 시작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성경적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르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예로 살아온 400년의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어느 날 문득 찾아온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400년입니다. 400년.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위대한 민족,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했으면 온 민족이 머리 모여서 함께 모여서 머리 숙여 예배를 드렸겠어요. 말씀을 듣고 모두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힘든 노예생을 끝내고 자유를 얻게 되리라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의 민족의 신이라는 그분은 대단한 능력의 신이셔서 기적을 베풀어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자유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아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 역시 희망의 부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날
파라오를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고 왕궁을 향해 가는 모세와 아론을 아마 백성들이 기립박수로 환영하고 응원했겠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이게 뭐냐고요?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만나러 갔다가 궁정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땡볕에 지금 벽돌 만드는 것도 힘이 드는데 이제까지 제공해 주던 집을 주지 않고 자기들대로 집을 직접 구해다가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집을 구하려면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요. 곡초 그루터기를 잘라야 했다 그랬으니까 벽돌 만드는 곳과 멀리 떨어진 밀밭에 가가지고 추수하고 나면 곡초 그루터기 일일이 손으로 낫으로 베어야 해요. 거기서 묶어다가 또 작업장까지 먼 길 운반해 와야 돼요. 또 거기서도 작두로 잘게 썰어서 벽돌 만드는 데 쓸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 일하는데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벽돌 만드는 데 인부들이 대거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전처럼 벽돌을 못 만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일 시키려면 당연히 벽돌 만드는 할당량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게 순리잖아요. 기본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전과 똑같이 벽돌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파라오가 정책을 바꾼 이유가 뭔지 아직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숫자의 벽돌을 만들지 못했다고 이집트인 감독들로부터 잔인한 채찍질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에게 가해졌습니다. 우리 번역에 기록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좀 정확히 설명드리면 뭐 작업반장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 감독관들에게 매를 맞으면서 같은 동족들을 노예 다루듯 해야 되는 참담한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헌병이나 검찰보다도 조선인 앞잡이들이 더 힘들었던 거 아시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세가 파라오를 만나러 간다더니 뭔가 일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잘못된 정책이란 말이죠, 자기들이. 그래도 그들 생각하기는 자기들이 파라오를 찾아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좀 설명하면 이 문제는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희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겹게 작업반장들이 파라오를 알려나게 됩니다. 머리 조아리면서 간청합니다. 이 노예들이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의 정책이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시작해요. 하여간 모든 게 우리 잘못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말고 우리 전부 우리 잘못인데 근데 벽돌 만드는 데 가장 필수품인 집 제공을 중단하고 예전하고 똑같이 집을 벽돌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죽으라고 만들어도 벽돌을 똑같이 만들 수 없어 저희들이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전하께서 굽어 살피셔서 제발 집을 좀 제공해 주시고 이 정책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건 우리 잘못입니다. 이래 말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파라오에게 간청하는 순간까지도 이유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만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억울한 상황을 가지고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거 갖고 하나님께 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들 삶에서 현실적인 두려움은 파라오의 눈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 관리들의 눈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움은 아직 전혀 없어요. 하나님 권세보다는 눈에 보이는 파라오의 권세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애굽에서 길들여진 노예 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구원보다는 당장 눈앞의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우리 삶에서 신앙이 작동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힘과 권력만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이 히브리 노예들을 보고 진노하며 말하기를 이 게으르고 게을러 터진 노예들아 그리고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예 주제에 감히 자기들 민족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내가 뭐 무서워 떨 줄 아느냐?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런 헛소리 하는 거 아니냐?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시간이 있거든 벽돌 한 장이라도 더 만들어라. 앞으로 집은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벽돌은 예전과 똑같이 만들어야 돼. 한 장이라도 덜 만들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여기서 노닥거리지 않았냐? 빨리 가서 백두라년도 만들어. 여봐라, 이놈들 당장 끌어내! 이랬지 않았겠어요? 그때서야 그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이 모세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자유를 준다고 약속했던 하나님 언약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힘을 갖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 약속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감격해서 온 백성들이 머릿속에 예배를 드렸거나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이게 무슨 하나님 언약이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이런 손해를 입히는 신이라면 그 신에게 예배드릴 의미가 뭐 있냐? 그 예배가 무슨 가치가 있냐? 백성들이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로를 만나서 하소연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했는데 그들이 바로 만나서 깨달은 건 자신들이 이제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죽었다는 거. 그것만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채우지 못한 벽돌수 때문에 애국 감독관들한테 맞아 죽는 일만 남았어요. 도저히 못 만드니까 벽돌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고통 안 당할 텐데 예수 믿다가 자기들 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모세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아,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처음부터 그냥 자기들 운명이니까 하고 그냥 노예로 살 텐데 괜히 헛된 희망 줘가지고 힘들어진 겁니다. 바로의 말대로 모세의 거짓말에 자기들이 농락당한 겁니다. 모세를 천하의 사기꾼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억울하고 분해서 막 치를 떨며 나오는데 원수는 외나무단에서 만난다고. 이때에서는 그래요. 원수는 궁정 앞 길에서 만난다고. 나오다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맥살 잡고 패대기 안 치겠습니까? 그럼 욕을 해요. 당신들 잘 만났다. 뭐 하나님 우리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자유의 땅을 인도하신다고. 근데 이게 뭐냐? 왜 가만히 있는 파리와 신기는 건드려가지고 자유는 그냥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냐?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놈들아. 이랬다고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그때 들었다니까. 그리고 마지막 법은 저주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이 참 점잖은 것 같은데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욕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해가지고 너에게 가장 합당한 저주를 내리기를 바란다는 히브리인들의 욕이라고 얘기해요. 저주예요, 저주. 그걸 퍼부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건 모세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비웃음거리가 돼서 쫓겨났습니다. 파라오는 모세를 거짓말장애라고 비웃었어요. 구절 말씀 보면요. 모세의 거짓말에 이스라엘 노예들이 놀아나지 않게 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드는 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게다가 이제 같은 동포들로부터 또 욕을 먹고 집단 공격을 당했습니다. 파라오에게 웃음거리가 된 것도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잔인한 원망과 저주를 들었을 때 모세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모세 입장에 딱 대보니까 불현듯 탁 스쳐가는 느낌이 40년 전에 똑같은 일을 당했잖아요. 4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때도 자기가 이 백성들에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동족들한테 배신당해가서 광야로 쫓겨났는데 그때 그 상처 아픔이 그대로 되살아났는데 그대로.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이미 예측하고 절대로 애굽으로 오고 싶지 않았다고요, 모세가. 그런데 또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스럽지만 자신을 이런 상황 속에 몰아넣은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자기 분명히 오기 싫어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가라고 명령해서 억지로 이집트 왔습니다. 억지로.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기적을 베풀어 얼음을 해결해 주시든지 자기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뭐 한꺼번에 출애굽이 안 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상황이 나아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 체면도 쓰고 하나님 대한 백성들의 기대도 아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구나 저 지도자 따라가면 되는구나 아, 이래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현실은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어려움은 더 커지다니. 자신이 전한 말을 듣고 희망에 부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됐으니까 바로 말처럼 자기는 완전히 거짓말장이 되고 말았잖아요. 한편을 생각하면 참 창피했을 것 같고 안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또 백성들 고통당하면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모세가 딱 되어보니까 맨 먼저 제가 딱 돌아온 생각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올라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맨 먼저 들었을 것 같아. 바로에게 그런 식으로 말 몇 마디 하고 마술사가 마술을 하듯이 기적을 몇 가지 보여준다고 국가 경제의 근본이 되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고 떠나려고 할 리가 없는데 내 생각에 맞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노란한 내가 참 바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속은 기분이 든 거예요. 완전 사기당한 기분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의해요. 하나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렇게 이집트로 안 오려고 한 건데 굳이 나를 막 죽이려고 협박까지 해가지고 이집트로 오게 하시는데 결국은 바로의 우승거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하의 사기꾼이 되게 됐습니다. 인생 말년에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이 말을 했는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해석하는 거죠. 진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대요. 나이 80에 무슨 짓이냐고요.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중 누구라도 같은 상황이 되면 똑같은 절망에 빠질 겁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누구나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 신앙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중요한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실망했고 절망했단 말이야.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절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돌이켜서 현실적 힘과 권력을 가진 그리고 자기를 어박하는 파로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인간을 따를 것인가? 이 매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인생을 내 마음대로 휘둘러 볼 것인가? 그 정말 심각한 갈등이고 갈림길이에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흔히 누구나 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저도 그 갈림길에 아주 자주 섭니다. 오늘 본문의 혼란과 아픔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훈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을 떠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자기 답답함을 소리쳐 항변했습니다. 자기 억울함을 토해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그들이 처한 상, 그들이 처한 어려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명백히 실패 같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단번에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에게는 분명히 뜻이 있다고요. 고난은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속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모세를 가르쳐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게 될 열 가지 재앙은요. 단지 애굽에 대한 징계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쩌면 징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세에 대한 훈련의 의미가 더 많을지 몰라요. 그 열 가지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다운 존재로 노예에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간 겁니다. 그 훈련은 오늘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노예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이 광야의 훈련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무슨 훈련들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순종의 훈련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훈련이 순종의 훈련이라는 걸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이 분명히 단언할 건데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또 세상에 아무리 많이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안 쓰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재능이라도 쓰임받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순종하는 훈련이 먼저 되십시오.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뭐 자기 감정, 기분에 따라 움직였는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순종의 자세가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대한 영광의 승리를
맛보게 하기 전에 이 뼈아픈 실패를 먼저 겪게 했던 겁니다. 너희들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충성할 수 있겠느냐? 오늘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고요. 두 번째, 인내의 훈련입니다. 참는 것. 고난 가운데서 참는 힘이 있어야 인간은 성숙합니다. 따가운 햇살과 거친 비바람 속에서 모든 생물이 자라듯이 인간은 견디기 힘든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성숙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는 거, 인내하는 거 누가 좋아요? 아무도 못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물론 고난을 겪었다고 인간이 다 성숙한 거 아닙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내했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참긴 참았는데 늘 원망할 거다 하고 절망할 거다 하고 불평할 거다 하고 한을 품으면 참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중요한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으로 참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난 앞에 인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고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제가 그걸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을 빨리 잘 보내셔야 그 고난이 줄어들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고집 부리고 참지 못하면요. 아직도 훈련이 덜 되면 고난의 기간이 1년이 될 거면 10년이 되고 평생 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고 잘 참아서 그 시간을 빨리 줄이는 것뿐이에요. 인간 사는 세상, 산다는 자체가 불편한 겁니다. 삶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삶에는 필연적으로 따라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참아야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가 하는 의를 이루는 건데 참아야 이루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의 훈련. 이게 필요했어요. 이게 또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세상을 파라오가 주관하고 파라오가 다 다스리는 것 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출애굽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맨 먼저 선포한 게 뭐냐면 세상 전부가 내게 속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되세요. 만약에 모세가 파라오한테 가서 처음 요구했을 때 파라오가 순순히 자유를 주고 출애굽을 허락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지 파라오의 은혜인지 헷갈린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냐 우인이냐 인간의 힘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사람들은 혼돈을 겪고 헷갈려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가 안 됐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재능만 남습니다. 그걸 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렇게 선택하게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 싶습니다. 제가 태국에 세 번째 선교로 갔을 때입니다. 그때 팀 구성이 한 35명쯤 됐는데 그 중에 믿음도 없고 선교에 대한 비전 전혀 없이 그냥 비행기 타고 외국 간다니까 놀러 온 여행 오듯이 온 청년이 몇 명이셨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애를 내가 데려가려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는데 부모님들 와가지고 손 꼭 붙잡고 또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이번에 선교지가 우리 아들 인간처럼 만들어주십시오. 선교지가 인간 만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또 매정하게 안 된다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상처받을까봐 알겠다고. 근데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한 서너 명쯤 됐어요.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갔던 태국의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예배당을 크게 짓고 있었는데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원두막 수준에 나무 세우고 지푸로 지붕 덮은 완전히 참 하여튼 우리 1950년대 원두막 수준의 예배당에서 옆에 큰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있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건축비가 모자라는 이런 거는 우리가 도와줘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선교사님도 손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선교사님도 완전히 탈진되어 있고 현지인 교인이 한 6명쯤 있었던 기억되는데 다 탈진해가지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어요. 원래는 제가 그 해에 안식년 가려고 준비하다가 그런 느낌을 하나님 주시고 안식년 포기하고 빨리 팀을 꾸려서 태국 가라 이래가지고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상황이 그랬어요. 태국에서도 제일 가난한 마을, 그 시사켓이라는 마을에 갔는데 거기는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면 평소에 땅을 좀 파가지고 저수지를 만들든지 하면 되는데 뭐 게을러서 그런지 민족성이 달라 그런지 강도 없고 저수지도 없고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모내기를 못합니다. 저는 쌀 먹고 사는 백성들인데
근데 거기 또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비가 안 오면요 꽃갱이로 파도 땅에 안 파요. 콘크리트처럼 단단히 굳더군요. 석회질 때문에. 근데 비만 오면 땅이 또 너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옥토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흉년이 드는 그런 땅인데 그 해에는 우리가 가서 7월인데 그때까지 비가 안 온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7월인데 모내기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 한 해 이제 1년 굶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아시다시피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절의 중의 말이 대단한 권위를 가집니다. 방콕 같은 대도시야 뭐 행정력이 가고 그 수상도 있지만 그런 시골에는요 법이 안 통해요. 중말이 법이에요. 경찰도 필요 없어요. 중이 경찰이야 그냥. 근데 그게 마을에 절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절의 중들이 백성들 모아놓고 마을에 해관에 모아놓고 이랬다는 거야. 원래 비가 안 온 이유는 저 외지에서 선교사가 예배당을 함부로 지어갖고 하늘이 진노해서 비를 안 내린다 이랬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다 믿어요. 그 사람 다 믿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애들 한 20명쯤 나왔는데 아무도 못 나올 뿐 아니라 이제 선교사님 지나가면 살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교사님이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이 완전 죽을 지경이 됐다. 너무 지쳐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지역에서 온 현지인 한 여섯 분 우리 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다가 지금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어떤 게 필요 없어요. 뭐가 해야 되죠? 비가 와야 돼 하여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구제품을 가지고 학용품 잔뜩 사들고 가도 필요 없어요. 비 안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도 철수해야 되고 교회도 문 닫아야 돼 그냥. 그건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설교하다가 예배가 중요한 이유라 지금부터 우리 비 오기를 기도하죠. 현지인들한테 통역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통성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말 우승골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 귀신의 조종나는 악한 자들의 거짓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왔더니 그렇게 쨍쨍하다 하더니 먹거리를 잔뜩 끼고 빗방울이 뚜둑뚜둑 떨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적 여기 있다로 내가 큰 소리 칠 텐데 차가 멋있게 야 목사님 형벌에는 이럴 텐데 나오니까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따가운 햇살이 여전히 내리쬐고 있더라고요. 참 내가 그때 등에 식은땀 납니다. 기도는 해놨지 비 올 기미는 전혀 뭐 구름 한 조각 없더라. 구름 한 조각이 없어. 근데 내가 성교 준비하느라고 막 이래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이래서 이제 다른 팀들은 교회 진대 보내고 또 마을 사이에 그래도 학용품 들려주러 교회에 좀 지금 점수를 좀 따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을에 학용품 나눠주러 보내고 나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원두막 같은 교회에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잠을 자는 동안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자고 있는데 내 평생에 비가 들어오는 건 처음 봤어요.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양동이로 들이붙더라고요. 분명히 조금 전만 해도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하나님 기적은 그래 나타나더라고요. 성교지 가면 그런가 전율을 느낍니다. 그럼 내가 누워 자면서도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면서 웃으며 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비가 와서 들리니까 와 너무 좋습니다. 이러고 자서 계속 너무 피곤해요.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 팀들이 이제 저녁마다 둘러앉았는데 저끼리 토론이 벌어져서 야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냐.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준 거 맞냐. 우리냐 기도에 응답이 이루고 왔냐 저끼리. 그 인간적 만들어달라고 한 걔들끼리 저끼리 모여 걸어왔냐더라고. 우연이란 거야, 우연. 야,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 들어주냐. 근데 또 한 놈은 또 이래 말해. 우연치고는 너무 희한하잖아. 이러거든. 그런데요, 그 3주간 머무른 동안 그런 일이 거의 매일, 지금 다 얘기는 못 합니다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도 나중에 겪게 됐는데, 그걸 자꾸 겪으니까, 그렇게 믿음없는 소라는 젊은 애들 일단 말을 안 합니다. 처음에는 잠자리를 불편하지 옮길 때 완전 닭장같이 옮기고 하니까 불평하다니 말이 없어지더라. 불평이 없어져.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들이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하고 그날 있었던 사역에 대해서 자기 소감을 발표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평생 어머니 배에서 교회를 다니는 다 모태 신앙인들인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정말 몰랐었는데 제가 드디어 느꼈다고. 구체적인 하나님 삶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지 내가 정말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가뭄은 태국 사람들 때문에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왜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태국에 선교하러 도움을 주러 갔지만 사실은 우리 선교팀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생들 했어요. 내가 가끔 우리 교회들도 데리고 가볼까 싶은데 혹시 돌아가 나 수학과 못 들어가겠어. 너 상상을 초월한 고생합니다. 가면 서약 다 받고 가려고 그래요. 한번 가봐야 됩니다. 어떤 데인지. 그런데도 불평이 없어져 가더라고요. 그렇게 충성되게 묵묵히 따라주었던 이유는 매 순간 느끼는 하나님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들 욕심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자기들의 우상, 자기들의 욕심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해결해주고 자신들 편하게 해주는 그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믿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믿는 데 왜 고난이 생기냐. 믿으면 모든 게 잘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장사도 잘돼야 되고, 믿으면 절대 병 걸리면 안 되고, 믿으면 자식들 속썩이도 안 돼. 모든 게 잘돼야 돼.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믿는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인데 왜 이러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 맞습니까? 그 믿음 맞냐고요. 모세도 인간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인간이어서 처음에는 다 같이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지금 자기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파라오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 삶에 어려움만 생기면 너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그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며 비판하며 그래 살아왔어요. 혹시 그래 사신 분 없습니까? 노예로 사는 동안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한다면 그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한 번만 생각해 봐주십시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도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결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모든 실망과 낙심을 쏟아놓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원망까지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든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십시오.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 그 원망 다 받아주신다고요. 사람한테 가지 마십시오.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달라진 하나도 없어요. 결국 모세는 계속되는 좌절과 절망을 극복해가면서 모세 본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갔는가 아십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듬어져 갔어요. 지금 하나님 지팡이 잡고 이집트에 와있지만 아직 모세는 모르는 거예요. 뭐라. 그게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세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실수하고 절망하더라도 하나님을 등지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하나 앞에 나가십시오. 힘들어 어르시죠 상황이. 왜 날 사람은 좀 이렇게 풀리지 않고 계속 꼬이만 드는가. 여러분 괜찮습니다. 실망하고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시면 하나님 다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만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얘기의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내리자 합니다. DNA 검사 결과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도 2년의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베티에는 어떻게든 오빠의 이 억울함을 벗겨내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당시 오빠에게 불리한 증언했던 옛날 오빠 애인을 만나서 진실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이상한 못된 여자 경찰 하나 있었는데 실직을 올리려고 증거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빠 애인을 데려다가 협박하고 네 내 말 안 들으면 너도 공범으로 집어넣을 거다. 협박하고 그 대신 이 증언 해주면 내가 돈을 줄게. 뇌물도 주고. 그래서 여자가 할 수 없이 오빠가 무죄란 걸 알면서도 법정에서 거짓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그럼 당신 그 얘기를 법정에 가서 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또 태도를 싹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내가 옛날에 증언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위증죄로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 가야 돼. 당신 오빠 일은 참 안 됐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위증죄로 감옥 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 증언을 처리하는데 사인을 못하겠다. 법정에 가서 증언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딸이, 이 여동생이 더 절망되죠.
그 전 아내는 남편과 너무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원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 아내 찾아가 봐야 뭐 안 들어주고 뻔하죠. 계속 문전박대 당해요. 그래서 결국 찾은 게 누구냐면 조카입니다, 조카. 오빠가 감옥 갈 때 두 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 몇 살이죠? 스물 살 된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은 한 생에 살아오면서 우리 아빠는 사람을 죽인 살인범, 나쁜 사람. 예를 들어서 아빠의 한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엄마가 계속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아빠의 여동생 고모인 베티엔 만나려고 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신용으로 이 조카를 계속 찾아다녀요. 조카한테 무시당하면서도 네 아빠는 억울해. 네 아빠가 살인범 절대 아니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난 16년 동안 매주 너에게 편지를 썼는데 네 엄마가 그냥 막았었던 뿐이야. 엄마가 편지 가르치고 나한테 안 전해준 것 뿐이야. 감옥에서도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네 사진 붙여놓고 하루를 이삼초 여삼처럼 그렇게 지낸 거야. 그 딸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좀 된 거예요. 돌아섰어요. 그 엄마한테 가서 사실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엄마한테서 딸이 진실을 듣습니다. 엄마 역시 경찰의 협박을 받고 회유를 받아서 아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겁니다. 딸이 이제 사실을 알았으니까 엄마 그러면 엄마 잘못된 증언 때 아빠가 억울하게 살인범 감옥에 있었냐. 엄마가 감옥 가는 한에서도 위증했다고 사인하라고. 딸이 요구하는 바람에 전처가 자기의 위증죄로 감옥 갈 걸 각오하고 자기가 정원이 거짓이었다고 공정수리에 사인함으로써 오빠는 드디어 자유로워져서 출옥을 하게 됩니다. 억울한 살인 누명 쓰고 감옥 간 지 18년 만입니다. 그들 삶의 출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오늘 이집트의 따가운 햇살 아래에서 집도 제공받지 못한 채 더욱 힘겨워진 노동에 지쳐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실망과 원망의 현실을 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위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시간도 돌아가고 있었는 거 아십니까? 다만 그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했고 서로 원망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제가 주의 이름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좀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쳤는데도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절망과 아픔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절대로 잊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이 믿음만은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고통의 허감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정말 절망과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저 하늘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는 여러분의 삶 그 한가운데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부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실패했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그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회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도 내 삶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하루하루 삶에 지쳐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쳐가는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 억울한 상황을 주님 아십니까? 우리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아십니까? 주님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망하다가만 인생을 끝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평하는 것으로만 우리 삶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이 되고 억울해서 소리치도 주님 앞에 와서 엎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우리 삶이 참으로 하나님 놀란 개입을 체험하는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두 손에 굳게 붙잡고 지금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고통과 절망 있는 우리 삶의 현장으로 용기 있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살아온 모든 성도님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제나 함께 승리의 찬가를 높이 불러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위대한 귀에서 나라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